굿모닝 엠브레이스.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현대그룹을 만든 고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인데요.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봐 회복이나 했어? 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조건 도전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해보기도 전에 아 이건 안 될 거야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여러가지 세상에서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면 바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이 흔들릴 때예요. 그리고 이 확신은 언제 흔들리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의지할 때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이 변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3절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들의 그 구경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어진 34절을 볼까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정체성에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지금 누군가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한 집과 소유를 빼앗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원망스러울까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요, 뭔가 달랐어요. 34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joyfully accepted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하이라이트 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당하였다. Joyfully accepted. 이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 이유를 이어진 3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까? 확신, 영어로는 confidence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모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확신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현재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지금의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확신이 약해질 때 우리는 카멜레온이 되어버립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바꾸어버립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상황이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간,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때 우리의 이 낙심하는 마음이 확신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무엇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둘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셋째, 여러분은 카멜레온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시간 바라봅니다. 믿음의 길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을 믿으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들을 기쁘게 당하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에서 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